네, 오늘은 부의 역설의 저자 강범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 버는 뇌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범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돈 버는 뇌라고 하면은 어떤 뇌를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돈 버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네. 저희 뇌가 스스로 돈을 버는 방법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제 뇌가 돈 버는 뇌로 변화가 된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부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사실 일부러 막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돈 버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막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돈을 못 벌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돈 버는 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부의 역설이라는 책이잖아요. 이번 책은 어떤 책인가요? 부의 역설은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뭐가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 고생 끝에 어떤 뭔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책들의 그 메시지는 사실 다른 책들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비슷한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럼 이걸 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거든요. 저는 자기계발 강의를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자기계발 강의 10년 넘게 하면서 자기계발의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완전히 망하면서 네. 아, 이게 아닌데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항상 내 삶은 그대로일까?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이 삶이.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돈 버는 생각만, 나는 왜돈 버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좀 높은 금액을 정했어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더라도 네. 10%만 성공을 해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천억을 네.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천억을 벌 건지 그 생각만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는데 두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도 못 잤어요. 하루에 2시간. 그리고 너무 좋아서 막 울기도 하고 약간 이상해졌었어요, 제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제 가슴이 막 매일 벅차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실현을 하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12억 7천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예, 제가 10년 넘게 자기계발 강의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번 거예요. 10개월 동안. 큰 돈을 벌 생각을 안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열심히 살 때는 계속 열심히 살 환경만 보여졌는데, 돈을 벌려고 생각했더니, 돈을 벌 환경이 자꾸 보여지고,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이제 천억을 좀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서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실제 그걸 통해서 10개월 동안 12억이 넘는 돈을 벌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자기계발의 모순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모순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제가 돈벌 생각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계속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가슴 벅차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업을 만들어가고 일을 할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책을 읽으니까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제 생전 저는 해보지도 않은 마케팅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기를 또한번 당했어요. 초반에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상태여서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투자를 했는데 사기 당했어요. 1,000만 원을. 그때 막제 전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다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지 방법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긍정적이니까 성공하는구나. 이게 너무 모순인 거예요.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명확했고 비전이 명확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이니까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그 열정이 막 생겼던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하는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버는 방법인 거잖아요, 일종의. 예예. 예. 그거를 왜 남한테 공개할까? 네. 나만 많이 벌지. 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 약간 큰 돈을 벌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10억 벌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제 비전에 머릿속에 있는 비전에 이게 이거를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 나간다면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돈을 받고 교육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랬을 때 벌써 많은 사례가 있어요. 진짜 화가 난대. 진짜 내가 지금 주변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네. 쉽게 벌 수 있었는데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고생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러면 고생할 방법을 찾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했지만 돌아오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네. 늘 이 무료로 해준 거예요. 네. 고마워하니까. 네. 그리고 언젠간 날 인정하면은 나한테 돈을 주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가치를 매겨서 페이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냥 들어주는 사람한테 굳이 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치를 제공하고 네. 윈윈의 구조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내가 좀 더 도와주면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자기 개발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이 방법을 깨우쳐가지고 실제 나한테 해봤더니 이제 한 1년에 10억까지는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10억을 벌어보면 뭐 20억 벌고 싶고 네. 100억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네. 어떻게 하면 내가 100억,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 방법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했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공개해서 나도 돈을 벌고 이걸 이제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도 돈을 벌 수 있는. 네, 저는 사실 10개월 동안 제가 강의한 거가 죄송하지만 많은 부분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10억을 벌고 나니까. 이제 10억을 벌기 전부터 네.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그 모순을 발견하고 나서는 네. 아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제가 망하고 보니까 네. 아, 어쩌면 그때만 기분 좋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닐까? 그 강의 당시에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해서 네. 변화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는 또 저랑 같이 윈윈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억 원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내면 언어 프로그램을 특허 출원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게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시크릿 같은 건가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네. 이런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이제 내면 언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이제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좋은 하루가 있을까? 네. 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아, 아이디어부터 해야 되겠다. 혹은 너무 개운해. 운동부터 네.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무의식 중에 언어가 올라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확신이 차겠죠. 좋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내면의 언어를 바꾸지 않고 네. 매일 피곤해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 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보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나는 이 노력하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몰라. 무슨 생각하는지밖에 모르거든요, 뇌는. 네.
이제 거기서 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오늘도 월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야 오늘도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천억 벌기 위한 아주 좋은 하루다. 나는 천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뭔가 활기참 기분 좋음 이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도 뭐 회사 가야 돼? 아 나 부자 되고 싶어. 맞아. 이렇게 약간 좀 불쾌감과 뭔가 하기 싫음 이런 감정을 가지고 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 노력을 하면서 살고 가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오늘도 치맥해야 되겠다. 네. 뭐 친구들 만나야 되겠다. 근데 계속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사실 사람들 잘 안 만나요. 그냥 아이디어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부자가 된 사람들 네. 지금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고 그분들이랑 여행 다니고 네. 워크숍 가서도 근데 일 얘기만 합니다. 그게 제일 재밌어요. 아 그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라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아예 없습니다. 너무 저는. 그 자체가 일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냥 그죠. 예. 근데 이걸 반대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워라벨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워크 자체가 일단은 하기 싫다는 거고 그렇죠. 그 싫다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노력을 또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의 효율도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네. 뭔가 창의성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네. 왜냐면 사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행동만 바뀌니까 사실은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노력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것의 그 성공의 관련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노력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설적이라는 얘기를 한 게 네. 뇌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활성화를 시켜요. 네.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거를 내가 돈을 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와. 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게 가장 스스로 에너지가 넘칠 거 아니에요. 뇌가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내가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어. 네. 그때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괴로워. 네. 근데 어떻게든 좋은 생각하다 잠이 들려고 딱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보고 싶대. 새로운 힘이 나지 않을까요? 나죠. 네, 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걸 이제 열망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네. 열망이 생기고 나니까 잠도 안 와요. 진짜 가끔은 너무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와.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그래서 괴로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바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두 시간도 못 잤는데 또 눈을 뜨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열망이 피어나왔을 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엄청난 노력이에요. 네. 하, 잠도 안 자고 저 노력하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구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열망이 피어오르면 네. 좀 적당히 해라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저걸 사가지고 여기다 팔면은 당장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 네. 잠이 올까요? 안 오죠. 당장 하고 싶겠죠, 빨리. 그러니까. 네. 근데 했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면 아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돼. 그러면 다시 해보게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저렇게 하면 이게 된대 네. 라고 했는데 힘들어도 참고 그걸 했는데 그게 안 됐어. 네. 그럼 이거 안 되는구나. 그쵸, 포기하죠. 네. 그리고 됐어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다시 해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갑자기 뭐 천억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 뇌가 이 그 천억을 벌겠다는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네. 그쪽 관련된 뭐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이제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내가 그냥 내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이걸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말리질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좀 쉬어라 이러는데 이제 부모님 집에 가도 네. 저도 모르게 그냥 밤새도록 아이디어 나왔던 거를 정리하고 저는 원래 이제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할수록 또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도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처음 보는 것 같다. 근데 그, 좀 쉬엄쉬엄 해라 이 말이 오히려 더 많이 들려요. 그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 3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돈을 벌면서 네. 이제 왜 많이들 나오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네.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거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직원들을 부르고 네.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근데 네. 사실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홈페이지 한번 사기 당한 다음에 네. 직원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액 연봉에 네. 팀장님을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초반에 이제 제가 부탁하는 거를 너무 수월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크몽 막 전문가 홈페이지에 전문가 찾았는데 다 안 된대. 네. 근데 이분은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기인가? 또 당하는 또, 건가?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일을 그 의뢰를 해봤는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처음에 했던 사람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기친 사람이랑 피드백도 빠르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팀 팀장님으로 계시는데 신이 나요. 이분이랑 일을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하면 다 구현을 해주니까 네.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보면 네. 돈을 버는, 진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 생각? 네. 거기에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들, 생각들이 거기에 다 꽂혀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 1초에 1,100만 개의 정보를 가지고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 그리고 어떤 표정, 어떤 눈동자 색깔, 어떤 머리 색깔, 어떤 머리 스타일 이런 거를 뇌는 사실은 다 기억한다는 거죠. 네. 다 인지를 하는데 그냥 하물며 이제 옷에 어디 뭐 보풀하기가 생긴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네. 아 저기에 저 시계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차고 그쵸. 지나갈 것이고 네. 와 저런 스타일 좋은데 이런 거 머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 머리를 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참 괜찮을 텐데 네. 아, 혹은 아침부터 머리를 왜 저렇게 했을까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신발 파는 사람은 신발이 보일 거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1,100만 가지 중에 40가지를 빼고 네. 다 필터링을 한대요. 근데 그 40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믿는 것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1,100만 가지 정보 중에 40가지 빼고 필터링을 한다? 네.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네.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어디 논문에 나와 있고 근데 제가 그거를 과연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제가 체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럼 오래 누워있다가 깨어났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 근데 그 사람 체면을 했는데 차 넘버, 차 종 네. 그리고 그 사람 얼굴까지 기억을 해낸 거예요. 체면을 통해서? 네. 그래서 실제 범인을 잡았던 사례가 있다는 걸 제가 방송에서 보고 그러니까 뇌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보고 듣고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 버는 생각만 하면 그 1100만 가지 정보를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기서 신이 나가지고 천억 원을 벌었다는 생각만 한 거죠. 와. 이제 보통 이제 뭐 시크릿 같은 책들 보면은 네. 이제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은 뭐 그거를 뭐 100번 써라. 아니면 뭐 날마다 그걸 외쳐라. 네. 뭐 이런 거를 가장 1차원적으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예, 예. 그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인터넷에서 많이 쳐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이런 뭐 100번 쓰기라든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네. 외치고 뭐 명상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같아요. 저도 사실은 확언을 한 거거든요. 네. 시크릿 같은 거죠.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네. 천억 원을 벌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번 내년엔 10억 벌어야지, 그거는 이제 1억고, 내 후년에는 100억 벌어야지, 지금 1억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년에는 천억 원을 벌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봉 1억을 생각하면 1억을 벌 아이디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10억을 벌 생각을 하면 10억 벌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10억을 벌고 그 뒤에 돈을 더 벌려면 또 10억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부터 천억을 벌 생각을 하면 천억을 벌 아이디어를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1110억 원을 네. 그냥 한 번에 벌자. 네. 나는 그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시작이 돼요.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 나는 1110억 원을 벌었다.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아... 잘 안 보게 돼. 내가 천억 원을 버는 게 점점 더 중요해져요. 점점 더 즐거워지고 그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불안했죠. 네. 아씨, 진짜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나가서 뭐라 망했으니까 그쵸, 그쵸. 배달이라도 해야 네,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배달도 하다가 멈춘 상태였거든요. 좀 뇌를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근데 그때 깨달음이 와요. 네. 이 생각. 이렇게만 생각만 한다고 뭐가 바뀌어라는 생각이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만 했는데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이 부족한 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쓰면 돈이 된대. 그게 기본 전제가 틀린 거예요. 아... 무의식 중에 가난하니까 쓰는 거야. 그러면 뇌는 가난에 집중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천억 원을 벌려고 쓰는 거야. 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 달라요. 내가 지금 내 뇌를 바꾸고 있어. 이렇게 네. 하면 뇌가 방법을 찾을 거야.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쓰는데 네. 저도 자주 썼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시키는 대로 할 때는 100일도 못 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의지가 되게 약하구나. 이걸 쓴다고 이루어지겠어?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그쵸. 근데 생각을 바꾸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성공이 보인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어지니까 네, 두 달 넘게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0억을 벌겠다 뭐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100억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그렇죠.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은 뭐 100번을 100날 써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네. 천일이 쓴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대로야. 네. 왜냐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뇌에 프로그램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써야 돼. 써야지 성공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도 쓰시긴 했지만 그 쓰시는 목적이 그 진짜 그 100억에 뭔가 거기에 맹물처럼 쓴 게 아니라 내 뇌를 100억의 뇌로 바꾸겠다. 이제 그게 이제 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시크릿의 사례를 봐도 그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사례자가 되지 어쩌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되던데요. 이런 거는 없잖아요. 만약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네네. 죽고 싶다. 네, 네 맞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뇌가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게 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1983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그 벤자민 리벡 교수가 네. 실험을 하나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뇌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에 앞서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거짓말처럼 사람이 뭔가 의식적으로 하기 전에 네. 0.2초 전에 꼭 뇌에서 마치 주문하듯이 명령을 내리듯이 무슨 확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사실은 뇌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다. 그랬는데 그 0.2초 먼저 나온 게 어떻게 입증이 되냐. 그래서 계속 싸움이 있었대요. 그 과학계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었는데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네. 그 존 딜런 헤인즈라는 분이 엄청난 거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10초 전에 뇌에서 먼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른쪽 왼쪽 버튼을 갖다 놓고 어떤 거를 누를지 마음이 들 때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라 라고 했는데 그 모니터 뇌에 그 붙여놓고 모니터를 해보니까 네. 10초 전에 이 사람이 오른쪽을 누를지 왼쪽을 누를지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는 의지가 없고 네. 뇌가 사실은 사람을 조종한다라는 그쵸. 과학적인 게 증명이 되는 네. 하나의 큰 사례가 됐던 건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 뇌 과소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근데 뇌 과소성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운동선수인데 진짜 이 사람 더 열심히 해, 누가 봐도. 네. 근데 이 사람이 더 잘해.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 운동은 안 하는 시간에도 운동에 대한 생각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뇌가 프로그램이 될까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운동을 하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뇌는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운동을 했다고 프로그램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원하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가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 그때 제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제가 원하는 생각만 했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누가 줬을까요? 제가 똑똑하고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고 네. 뭐 학벌이 좋아서 전 다 아니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어 네. 제가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익화를 하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뇌가 저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 언어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걸 왜 몰랐지? 이거 자체가 뇌가 계속 아이디어를 그쵸, 주고 있고 그쵸, 저를 그쵸.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요즘 현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해봐.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네.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렇죠. 힘들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해보다 보면 뇌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한다? 네. 눈을 감고 마라톤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뛰다 보면 어쨌든 42.17km는 달리지 않겠어요? 네. 라고 생각하지만 눈 감고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준다 그래도 사실은 본인이 너무 끝까지 가고 싶어 그 열망이 있으면 눈 감고도 도움을 받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망이 없어. 그랬는데 누가 자꾸 손을 잡고 뛰어가재.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성심성의껏 이 사람을 도와줬지만 네. 이 사람이 아 누가 도와달래?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해봤죠. 네. 그럼 우리는 아 진짜 고마운 줄 모르네 이 생각을 하지만 네. 상대방은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있는데 계속 뛰게 만든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뭔가 행동이라든지 이런 의지가
뇌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를 바꿔야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고, 네.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 그 돈을 버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뇌가 바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작가님께서 이제 돈 버는 데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긍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자기계발서 많이 나오지만 긍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좋게만 말하려고 하고, 네.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그거는 좀 부정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어떤 그래 좋은 일 있겠지, 나중에 잘 돼, 나중에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이유가, 네. 결국에 자기가 지치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쳤을 때는 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혹은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 생각으로 결국에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건 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해서 제가 찾은 건 내가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 말고는 긍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뇌가 바뀌고, 네. 뇌가 바뀌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주면, 네. 이 사람들이 나를 찾겠지? 그러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약간 그 긍정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은 거절도 그냥 되게 쉽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달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교육과정 중에 저를 만나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550만 원을 받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만나달라고, 예전에는 만나달라면 다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가치를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냥 쉽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통화를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네. 또 전화가 와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럼 550만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던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 사실은 이 금액을 그만큼 지불할 사람들은 간절해요. 그렇죠. 근데 뭐에 간절하냐면 가난에 간절해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에 간절하다는 말이. 왜 가난에 간절한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아. 안 해요.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제가 네.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계속 빚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네. 뇌가 빚만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좋은 거를 봐도 하, 빚이 없었으면 샀을 텐데. 힘든 일이 생기면 아 빚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어요. 근데 간절하다고 생각해.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가난하지 않은 거. 혹은 빚이 없는 그쵸. 거. 뭐 제가 한 번은 네. 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 팔리니까. 근데 빈 세대도 너무 많대요. 네. 팔릴 확률이 없는 거야. 네, 네. 로얄층도 아니래. 네. 그거를 어떻게 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팔렸을 생각을 해라. 이미 팔렸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근데 안 팔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네. 팔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거죠.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생각만 하셔라.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팔렸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제서야 부동산 시세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팔려면 얼마까지 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고 네. 그 위에 프리미엄은 네가 먹어도 되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빨리만 팔아만 다오.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200만원을 더 입금했어요. 와. 저는 제 강의 듣고 네. 제일 많이 주신 분이 고맙다고 1000만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와. 고가의 과정을 듣고도 네. 그냥 1000만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하는 생각에 빠져서 살면 일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거에 빠져서 살면서 원하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요. 돈 버는 애, 가난한 애는. 네. 돈 버는 애는 어떻게 돈 벌지만 생각하고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같이 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네. 같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돈을 벌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요. 근데 가난한 애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가 일단 기본 전제고 더 조금 더 나아가면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끝까지 노력했지만 상황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 그 프레임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얼핏 그냥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뭐 책을 그냥 쓱 훑어보시는 분들은 뭐 고만고만한 자기계발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뭐 자기계발서 뭐 100권, 200권 읽어봤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네, 많은 저도. 분들이 사실 네. 변하려고 책을 읽고 또 변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내 삶이 그대로인 이유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정도 시청자분들이면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그쵸.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네. 사실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네.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본인을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무한한 능력이 있었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회사를 1년 이상 다녀본 적도 없어요. 끈기도 좋지 않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곳에 가서 강의하고 하기 싫어도 강의할 때도 있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아 내가 생각 훈련을 통해서 내 뇌를 바꾸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네. 너무 간단해서 화가 난다는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화가 나. 네. 그냥 원하는 생각만 하면 뇌가 알아서 해준다? 무한한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거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믿는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믿는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아, 사실 네. 생각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네. 아, 내가 저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것만 하면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성공할 능력이 있고 뇌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천억 원을 벌 수 있고 이미 벌었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뇌가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는 순간 네. 뇌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믿음 체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뇌가 바뀌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행동이 바뀌고 그냥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100번 쓰기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천억 원이 있다예요. 네. 현재형으로 쓰라고 하니까. 네. 근데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있지? 누가 네. 주나? 나 없는데. 근데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내면 언어긴 한데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내면 언어 프로그램의 완전 언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완전 언어예요. 왜냐면 벌었다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벌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능력으로 벌 수 있게 내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봐도 재능이 있구나 뭐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뇌가 알려주는 대로 에너지 넘치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뇌를 쓰는 방법 우리가 뇌를 써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뇌를 써야 되나요? 아, 이게 뇌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하나를 갖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을 딱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억 원을 벌었다. 네. 나는 능력이 있다. 아, 이걸 완전 언어. 네, 내면 언어에서 완전 언어라고 하는데 벌었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면 뇌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 봐도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내면 언어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 아닌데 이것만 한다고 될까? 근데 그걸 뚫고 나기가 좀 어려운데 완전 언어 중에 하나가 나는 운동이 좋다예요. 나는 건강하다 보다 더 완전 언어.
나는 운동이 좋다. 제가 그걸 훈련시켰거든요. 네. 지금 900명이 듣고 있는데 완전 언어를 운동으로 시켰는데 운동이 너무 재밌어졌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네. 매일 걷고 네. 그래서 막 인증 사진도 막 올리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무의식 중에 아 나가서 운동하고 싶다 이 생각 들면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못 나가게 되면 몸이 자꾸 근질근질해서 스트레칭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하는데 건강해지는 거죠. 운동을 안 해도 뇌가 계속 그 신경계에 자극을 주니까. 제가 이 완전 언어를 쓰기 전에 돈을 많이 버니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네. 살이 찌는 거예요. 네.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네. 지방흡입까지 합니다. 550만 원 내고 지방흡입을 했는데 네. 3개월 후에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그 다이빙 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때 찍은 사진을 봤더니 이게 그때보다 더 찐 거예요. 지방흡입 하기 전에. 아, 한 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3개월 만에 더 뚱뚱해진 거예요. 몸이 진짜 예. 문제 있어 보인다 싶을 정도로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처럼 뇌를 바꿔서 내 몸도 바꿔보자.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다 정상인데 네. 당뇨가 그 당뇨 전 단계 저희 가족력이 있어요. 네. 다 당뇨예요. 네. 저만 빼고. 네. 중성 지방 수치가 500이면은 그러니까 원래 정상이 150인데 500이면은 췌장이 염증이 있는 상태래요. 네. 근데 그때 414였어요. 와. 너무 위험한 상태. 그래서 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줄까? 원래는 아직 약을 처방하기는 애매하지만 처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아주 위험하다 그랬으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지 않고. 근데 오메가3를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메가3 사서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나는 운동이 좋다. 나는 운동이 좋다. 이랬는데 계속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계속 운동을 하다가 네. 3개월 있다가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 5개월 정도 걸렸나 보다. 네.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중성 지방 수치가 111. 야, 당뇨 없음. 와. 그러니까, 의사도 놀랄 정도네. 네, 왜냐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 하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고 자고. 근데 지금은 운동이 좋다. 먹는 게 좋다. 이러니까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 너무 잘 먹었어. 막 잘 먹으니까 막 힘이 돌아. 이게 네. 무의식 중에 되니까 네. 먹으면 보통 나가서 운동을 해요.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돈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네네. 그 뇌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제 다이어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뇌가 안 바뀌었어. 이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이에요.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 힘들다. 쉬고 싶다. 아 여행 가고 싶다. 이 생각으로 가득한데 네. 퇴근하고 헬스장을 간다.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아.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왜 사회 심리학자 로이 바우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A그룹에는 표현을 다 해라. 웃고 울고 B그룹에는 무표정으로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쪽은 감정을 드러내고 영상을 보게 했는데 네. A그룹은 감정을 드러내서 그랬는지 다음번 악력 실험을 했는데 네. 전과 후가 악력 실험이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참아냈잖아요. 그리고 악력 실험을 했더니 전과 후가 너무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좋은 생각만 하고 짜증날 때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 레벨을 떨어뜨리는 그쵸. 일이거든요. 예,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쵸. 그걸 하면서
의지력이 필요한 순간에 큰 의지력을 내게 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똑같은 게 계속 자기 스스로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지력을 떨어뜨려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스트레스.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서 스트레스. 그쵸.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그쵸. 건강해지는 거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역설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네.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네. 진짜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원하는 음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닭가슴살 이런 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맛 없는데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건 사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진짜 본인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건강해지잖아요. 네. 계속 그러다 네. 보면 제가 체험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전 닭가슴살을 가끔 먹거든요. 네. 자주는 아니어도 네. 가끔 운동 끝나고 먹는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뇌가 지금 화학작용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김종국이 네. 그 쉐이크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벌칙 받는 느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린내 나고 역겹고 근데 김종국은 근육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뇌가 그걸 맛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67일 동안 바다에 표류했던 사람이 책에도 나오는데 생선 살만 발라 먹다가 어느 순간 내장이랑 누나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67일 동안 표류하다가 발견이 돼서 기아 상태인데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뇌가 네. 그거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왜냐면 거기에 영양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면 네. 네. 다이어트도 되고 네. 네. 돈도 벌고 뇌를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너무 뚱뚱하고 뭔가 그 너무 돈이 없어 인생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분들은 뭔가 지금 뇌가 잘못됐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그쵸? 경험하는 네. 게 내 뇌를 프로그램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원하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원하는 생각을 잘해요. 보니까 네. 간절하니까. 근데 그동안 가난에 간절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네. 부유함에 간절해진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유명 강사 시절을 접고 네. 대리운전하고 배달했던 거니까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나를 가난에 묶어두는 제한신념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이 제한신념은 예, 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제한신념이에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고생하고 희생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제한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제한신념이죠. 왜냐면 네. 공부 안 하고 네. 아시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잖아요. 그 스티브 워즈니아 그 네.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 네. 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성공한 거다. 왜냐면 그 다음 비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약 없이. 예. 네.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프로그램 공부에 빠져 있었다면 네. 아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제한신념이 오히려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제한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뭔가 목표라는 게 있을 때 이것을 막는 모든 생각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제일 위험한 그 제한신념은 네.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거대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어려운 방법을 찾는답니다. 네. 자기가 이룰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럼 이제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작가님께서 이걸 많이 고민하시고 또 방법을 만드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뇌가 이게 돈 버는 뇌인지 가난한 뇌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내가 지금 가진 뇌가 가난한 뇌인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지표 같은 거? 사실 이제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면 이제 안타깝지만 부자의 뇌는 아닌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도 그게 다 이제 돈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돈 버는 뇌. 근데 거기서 그냥 보통은 안타깝게 이제 킬링 타임용 뭘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엄청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 안 봐. 쇼츠, 뭐 틱톡 이런 걸 계속 보면서 킬링 타임용 뭐를 계속 한다. 영화, 킬링 타임용 영화 이런 걸 본다. 말 그대로 뇌를 죽이는 겁니다. 킬링 타임이 사실은 뇌를 죽이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책에서 재능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재능 아예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재능이 허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두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재능이에요. 아. 강호동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잘 때도 본인은 계속 씨름 생각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씨름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기술, 배지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 기술을 꿈에서 알려줬대요. 실제 씨름이 없는 기술이었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해봤대요. 이게 뇌가 하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챔피언의 그 성공의 브레인이 되어 가니까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만기를 이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씨름에 재능이 있었다기보다 씨름만 생각했다. 실제로 그 세계 챔피언, 펜싱 세계 챔피언 박상영 선수가 그 할 수 있다 이걸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박상영 선수는 최연소 국가대표였고 세계 1등을 하기까지 펜싱 일기를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펜싱을 하면서 머릿속에 펜싱 세계 챔피언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펜싱을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지지? 이렇게 하면 이길까? 저렇게 하면 이길까를 계속 글로 쓰고 나는 최연소 국가대표 펜싱 선수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야지 이루어지는구나. 아니라고. 머릿속에 가득하면 쓰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가득하면 행동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 상상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웃어. 이게 남들이 보면 진짜 이상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건가? 왜 저러고 있지? 근데 본인은 펜싱에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받아쳐서 점수를 내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땐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들어오면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이미 연습한 것처럼 신경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펜싱이라는 거 진짜 0.01초 싸움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씨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뭔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길 위해서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게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뭐 그 사람이 그걸 못 이뤘으면 야 너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간절하니까 원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나는 그냥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대 연봉 강사가 삼성에서 앵콜 강의를 하는 강사가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해서 젊은 애들 그 술 먹은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데
길을 또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만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거기가 시골 마을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포에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네. 아주 그 끝단에 바닷가 쪽에 네. 차도 없어서 1시간 반, 2시간 걸어 나오고 새벽에 첫차 타고 들어와서 집에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네. 왜냐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일을 해도 돈이 항상 부족한 사람은 빈곤층이래요.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일을 하는데도 돈이 없으면 계속 부족하면 빈곤층. 네.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이 없다면 그게 서민층.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유지가 되면 중산층.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늘어나야 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원하는 생각을 크게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소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아이디어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삶을 바꾸고 싶은 작가님처럼 이제 나는 빚도 많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아마 볼 것 같은데 그분들이 딱 이 영상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딱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본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100%예요. 그래서 포스트잇 지금 당장 포스트잇에다가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돈이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완전 언어들을 써놓고 진짜 시선이 닿는 데마다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무의식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면 언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남들이 집에 놀러왔다 이걸 보면은 뭐라고 할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본인한테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으시고 오늘부터는 그냥 돈 걱정할 시간에 돈벌 걱정하세요. 돈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걸 네. 어떻게 써야 되나 이 걱정을 세금 하세요. 세금 걱정? 네. 저 세금 걱정 미리 해놔가지고 네. 이번에 세금을 1억을 아꼈어요. 세금 걱정부터 했어요. 정말 돈 한 푼도 안 벌었을 때부터. 아니 그러면은 그 작가님 이제 본인도 이제 경험을 했고 뭐 아까 얼핏 듣기로 9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좀 하면 좀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해 보시는 분들도 내가 변해하고 있구나 변했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도 안 걸려서 네. 자기도 모르게 나는 천억을 벌었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믿어주세요. 본인 좀. 그리고 저는 이제 인니치 아카데미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기 좀 어렵다면 책을 먼저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 그러면 네. 책에도 QR코드가 들어있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훈련을 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의 역설의 저자 강범무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